강원 지역 아날로그 TV 방송이 오늘 오후 2시일기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날로그 TV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박대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의 TV 방송이 시작된 건 30여 년 전인 지난 1980년 12월. 춘천 MBC는 1983년 1월 컬러 영상으로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격동의 세월, 생생한 현장을 각 가정에 실어날랐던 강원 지역 MBC 아날로그 TV 전파가 29년 9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방송하던 도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면서 TV는 디지털 전파로만 방송합니다. 그렇다고 아날로그 TV 시청자들이 TV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료방송 가입자나 아파트 공청을 그 시청하시는 가정들 중에 아날로그 TV를 보유하신 그 세대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전환 작업을 시작해 마녀 가구가 지원을 받아 현재 디지털 방송 전환율은 99%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한 가구에서는 오늘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3개월인 2013년 1월 24일까지 무료전화 124번으로 신청하시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지원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디지털 전환은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이달 말 광주와 전남, 그리고 다음 달 대구, 경북에 이어 12월 31일 수도권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실시됩니다. MBC 뉴스 박대웅입니다.